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다크디세션과 굉장히 비슷한 팩맨형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일단 맵에 있는 괴물을 피하면서 체리 5개를 모으는 굉장히 뭔가 상큼한 게임이죠? 일단 괴물이 어떻게 생긴지 먼저 파악해야 돼. 왜냐? 공포게임을 하다 보면 심장이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괴물의 생김새를 파악해야지만 제 심장이 더 놀랍니다. 그 미니맵 왜 있는 거야 이거? 미니맵에 내 위치가 안 나와 있잖아. 아, 일단 스태미나 형태네. 아, 막다른 길이 있고요. 아, 이런 게임이 제일 싫어요. 막다른 길이 있는 거. 막다른 길이 가면 무조건 죽다. 아, 봐봐요. 막다른 길 너무 많은데? 이거 괴물 만나면 무조건 죽겠다. 일단 별다른 키는 없고요. 앉거나 그런 건 없어. 뛰는 키밖에 없거든요. 일단 괴물 발견하면 바로 도망가야겠다. 이거 스태미너 좀 아낄게요. 괴물 만나면 스태미너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거 공포게임은 외곽밖에 못 돌겠어. 이렇게 안쪽에 못 들어가겠어. 안쪽 들어가면 바로 괴물 만날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오래 돌아다녔는데 체리가 한 개도 없니? 내가 뭐 심어서 먹어야 되는 거야, 체리? 체리 왜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이 정도 돌아다녔는데 괴물 안 나오는 거면 이거 내가 뭔가 실행을 잘못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거 체리 하나 먹을 때부터 괴물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체리 한 개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체리 한 개 먹을 때부터 괴물이 나온다는 건 체리 한 개 먹을 때마다 괴물이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게임을 굉장히 잘 알아요. 지금 옷도 약간 탐정 옷이죠? 체리가 썩어서 없어진 거 아닐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리가 이 외에 다섯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는 거 같아. 하나만 있고 하나를 먹어야지 그 다음 두 번째 체리가 나오고 두 번째 체리를 먹어야 세 번째 체리가 나오고 약간 이 느낌이야.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어 게임이. 어, 이 게임 점프가 있네? 어, 처음 알았어요. 아니, 저 점프키가 있는 거 봐서는 뭐 천장에 있는 건가 진짜? 아니 내가 대충 봤나? 아니 체리가 진짜 조그만한 거 아니야? 내 생각에 어디 구석에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 비밀의 문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럴까? 어, 저기 뭐 있다. 어? 어, 체리다! 뭐야, 야 이렇게 대놓고 있었던 거야? 체리야! 너 찾는데 지금 20분이 걸렸어. 좋아, 첫 번째 체리 먹었습니다. 첫 번째 체리를 먹는 순간부터 괴물이 나온다고 해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해. 야, 말이 되냐? 저 체리야? What? 내가 체리 먹었다고 체리가 나 쫓아오는 거야? 방금 생긴 게 약간 체리 같았는데? 체리의 영혼이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체리 한 입 먹었다고. 어, 미니맵에 뭔가 파란 색깔, 초록 색깔, 갈 색깔 이렇게 떴는데?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아, 제가 그렇다고 나보다 엄청 빠르거나 그런 건 아니다. 다행이다. 넌 못 지나간다. 세상에 막다른 길이에요. 제발요. 일단 외곽 쪽을 다 돌아보자. 외곽 쪽만 돌아도 지금 저 파란 색깔 체리는 먹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외곽 쪽 한 바퀴 쫙 돌아가지고 파란 색깔 체리를 먹는 거야. 잠깐만, 여기 시작 지점 아닌가? 아, 아니구나. 나이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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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아, 이 스택. 아, 망했다. 제발요. 진짜 오지 마세요, 진짜로. 제발요, 진짜 못 오세요, 진짜. 아, 진짜 제발요. 불법 비단. 아, 야, 진짜. 와, 게임 죽었다고 게임 꺼지는 것 봐. 근데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거 내 생각에는 지도를 외우고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긴 하다, 그지? 일단 확실한 건 외곽 쪽에는 체리가 없어. 아까부터 내가 느낀 건데 외곽 쪽에는 체리를 이런 평범한 길 있죠? 이런 데에는 지금 체리가 안 나와. 어쨌든 이런 안쪽에 들어가서 찾아야 돼. 아, 나 이런 게임 한 번 시작하면 진짜 거의 깰 때까지 하는데 님들 괜찮겠어요? 어, 약간 될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라서 괜찮? 오케이, 오케이. Yes, red and fresh. 자, 맨 위에서 맨 위쪽으로 가야 돼. I feel less depressed now. 아, 오반데? 아, 야 이거 아니 뭐 스킬 같은 게 있어야 돼 이거. 아, 사장님. 아니 뭐 스킬 같은 거 주셔야. 아니 이놈의 체리가 뭐길래 생각해보니까 이놈의 체리가 뭐길래 이렇게 먹기가 힘든 거야. 마트 가면 파는 게 체리인데. 깬다 깬다, 내가 이 게임 꼭 깬다. 이게 내 생각에는 빨리 깨려고 하면 죽어. 차라리 그냥 천천히 이 괴물이 멀리 있을 때만 체리를 먹어야 돼. 일단 괴물의 위치를 파악할게요. 괴물이 내 생각에 이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소리 때문에.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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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지 같은 놈! 시대가 그러니까 짜증나네. 이 게임 지금 몇 판째야?
아씨 ESC 누르면 게임 꺼져? 아니 바보. 나 이쪽으로 도망가. 아 잠깐 소리가 두 갠데? 기분 탓인가? 괴물 소리가 앞에 쪽이랑 오른쪽 두 개 나는데? 잠깐만 이거 설마 먹을 때마다 괴물 늘어나? 아니 이건 아니지! 야! 제발 제발 이거 진짜 죽지만 않으면 제가 무조건 깨요. 나 이제 뭐야 나가야 돼?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되니? 아니 어떻게 나가? 아니 야! 아까 그 문까지 찾아야 된다고? 막다른 길 여기 막다른 길이야. 아 제발 저기 가야 돼요. 저기 가야 돼요 사장님. 사장님 진짜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진짜로. 사장님. 아 진짜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길이 거기밖에 없다.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가시겠지. 나 저분 믿어. 저분이 그렇게까지 나쁘신 분이 아니야. 저분 되게 배우신 분일 거야. 아 나 이거 돌아가야 되나? 이 뒤쪽에 괴물 있어요 지금. 앞쪽에도 괴물 있고요. 뒤쪽으로 돌아가 볼까? 여기 막다른 길이지. 아니 열쇠다. 뭔 말인데 이거 말할 시간에 먹어 열쇠를. 뭔 말이야 왜 못 먹어? 아니 왜 못 먹는데. 뭔 말이야 씨. 열쇠를 먹는 이유가 있어야지만 먹을 수 있다고요? 아니 공포 게임에 열쇠 먹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문 열라고 먹지. 뭐 내가 이유까지 말해줘야 돼요? 제발 이래놓고 제가 열쇠 없다고 문 못 열기만. 넌 못 지나간다. 말이 되니? 말이 된다 생각해? 지금 이 행동? 제발요 저 진짜 조심히 지나갈게요. 제발 나이스! 아까 그 열쇠만 먹으면 되는 거지. 와 뒤로 나갈 수 있어요. 열쇠까지 먹었다고요? 아 저기 괴물 있어 기다려야 돼. 저 괴물이 갈 때까지 기다려. 천천히 가 급할 거 없어. 천천히 무조건 천천히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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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보고 있어? 엄마 지금 내 방송 보고 있어? 엄마! 대단해. 왼팔이 대단해. 잘했어. 아 돌아와! 자 여러분들 제가 했던 게임 중에 진짜 극악의 난이도의 팩맨 게임을 제가 깼습니다. 아주 대단해요.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